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쭉 우리가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인덱스 오토 스크롤,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이 파일을 열고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주소창에 users auto scroll이에요. 라우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users auto scroll, index auto scroll 모듈을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dex auto scroll 모듈은 밑에 있죠? 얘입니다. 그죠? 얘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 마운트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운트에서 이 패치를 호출했어요. 보시면 마운트에서 아규먼트 리턴되는 값이 소켓, 그리고 OK 있고 소켓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템포러리 어자인,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템포러리 어자인은 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업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소켓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소켓의 어자인 유저즈 항목을 다 이렇게 비운단 말이에요. 비우는 이유는 이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자, 템포러리 어자인 부분 여기 있잖아요. 메시지 앱에서, 메시지 앱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새로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에 있던 메시지를 다 같이 보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보내준 메시지는 다시 보내주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템포러리 어자인입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어자인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에요. 이렇게 메시지 나머지 피닉스 업데이트에서 어펜드라거나 혹은 뭐 프리펜드라거나 이그노우를 하거나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 내용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저를 이렇게 다시 비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 유저가 현재 11번부터 쭉 18번, 19번, 20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막 돌리게 되면은 첫 번째 user live index auto scroll mount 얘예요. 얘 호출되고 해서 뭔가 실행되고 PID가 13766 구성되었죠. 두 번째 호출되는 게 패치의 이 부분이죠. 두 번째 패치 호출되었고 PID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렌더가 호출될 것이고, 렌더에서 우리 지금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만 여기다 뭔가 IO풋을 한다면 여기도 뭔가 표시가 되겠죠. 일단 여기 보시면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고 users phoenix update append 들어있죠. 이 부분 phoenix update append와 밑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temporary assign 여기서로 매칭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린 다음에 for users에서 live component에서 로우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이렇게 아이디를 주고 있어요. 아이디와 유저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고 있죠. 그죠? 로우 모듈은 어디 있나요? 메뉴에 있는 게 로우 모듈입니다. 얘잖아요. 따라서 로우 모듈에 마운트가 호출되고, 호출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똑같죠? 프로세스 아이디는. 그런 다음에 마운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보이잖아요. 업데이트는 자동적으로 호출됩니다. 우리 이전에 카운트에서는 업데이트를 일일이 다 살펴봤었잖아요. 카운트에 1, 2, 3, 4, 5 보시면은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업데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업데이트는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로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토 스크롤에 왜 컴포넌트에 업데이트가 없느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운트하고 렌더를 다시 호출하죠. 이 렌더에서 다시 이메일 컴포넌트로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메일 컴포넌트는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메일 컴포넌트예요. 그 이메일 컴포넌트에서 다시 이메일 마운트가 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라이브 user live low 마운트가 있고, 이어서 이메일 마운트가 이렇게 10개가 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피닉스 클릭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클릭 이벤트인데 이걸 처리하는 타겟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겟이 얘잖아요. 얘가 누구죠? 얘가 얘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인벤트를 누가 처리하나요? 자기가 처리하죠. 따라서 얘는 어떤 컴포넌트인가요? 스테이트 리스인가요? 아니면 스테이트 풀인가요? 그렇죠? 스테이트 풀 컴포넌트죠. 그죠? 이메일도 그러하고 이메일을 품고 있는 로 그죠? 유즈 로 어디 갔나요? 이 부분이죠. 이메일을 품고 있는 얘도 이벤트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렌더를 보시면은 이렇게 피닉스 클릭 타겟이 얘고 얘는 누구냐니까 바로 얘입니다. 자기가 처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우 컴포넌트도 스테이트 풀한 컴포넌트이고 이메일 컴포넌트도 스테이트 풀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클릭하게 되면 보다시피 숫자가 1로 올라가게 되죠. 다시 3, 4, 5, 6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처리되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되죠. 지금 위에 얘 숫자를 7로 8로 바꿔주는 것은 로우 컴포넌트가 아니고 여기서 숫자를 11로 12로 바꾸고 있는 것은 얘는 이메일 컴포넌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둘 다 스테이트풀 컴포넌트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크롤을 하잖아요. 스크롤을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컷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오토 스크롤이잖아요. 오토 스크롤을 하면 마찬가지 여기 보시다시피 끊임없이 새로 쫘라라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